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MBSE 시스템 구현을 위한 아카디아 방법론과 카펠라 툴을 쉽게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아카디아는 MBSE, 즉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구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서 2006년 프랑스의 국방기업인 탈레스사가 자사의 제품 개발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처음 개발 및 도입하였습니다. 카펠라는 아카디아 방법론을 지원하기 위한 시각적 설계 도구로 개발되었으며,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를 정확히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표식과 다이어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디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과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합한 솔루션을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은 시스템과 서브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간의 상세한 연결고리 및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디아 방법론을 통해서는 프로젝트별 명확한 아키텍처의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고,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산출물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검증되고 통합될 수 있습니다. 아카디아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네 가지 활동이 매우 세분화된 작업 및 목표들과 함께 제공됩니다. 네 가지 단계 모두에서 주요 개념과 설명들이 함께 제공되며 사용자 및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이 명확하게 구분 및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카디아의 핵심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설계의 시작은 상위 개념으로서의 시스템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즉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지와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왜 이러한 특정 기능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기능은 독립된 개별 기능들과 이들 간의 연동 시나리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능 간의 연동으로 묘사된 시스템 기능 시나리오는 향후 시스템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로 사용됩니다. 시스템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 기능들은 서로의 입력과 출력을 교환하며 연동하는데, 아카디아에서는 이러한 개별 기능들 간의 연동을 Functional Exchange로 정의하여, 이는 이후 설계 작업의 중요 요소로 활용됩니다. 개별 기능들과 이들 간의 연동은 시스템 및 주변 장치, 액터 등과 같은 구조적 요소에 할당되게 됩니다. 아카디아는 이와 같은 구조적 정보 및 사물의 교환 흐름을 컴포넌트 익스체인지로 정의하여 이후 인터페이스 사이의 교환 정보로 활용합니다. 마지막 단계로서 지금까지 정의한 개별 기능과 그들 간의 연동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모드와 상태를 설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어떤 모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인터페이스와 어떤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사용되는지 이 단계를 통해 정의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 사양의 중요 정보가 이 단계를 통해 완성됩니다. 아카디아는 이와 같은 구조적 정보 및 사물의 교환 흐름을 컴포넌트 익스체인지로 정의하여 이후 인터페이스 사이의 교환 정보로 활용합니다. 마지막 단계로서 지금까지 정의한 개별 기능과 그들 간의 연동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모드와 상태를 설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어떤 모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인터페이스와 어떤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사용되는지 이 단계를 통해 정의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 사양의 중요 정보가 이 단계를 통해 완성됩니다.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공기 외부를 검사하는 용도로 드론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당연히 솔루션 기능 분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솔루션 또는 시스템을 통해 어떤 일을 하려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이 시스템 사용자와 다양한 토론을 통해 사용 요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요건 분석 단계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서비스팀, 인증검사팀, 항공기 조종사, 항공 인프라팀 등이 이 드론 시스템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증검사팀이 드론 시스템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항공 인프라 중 어떤 요인들을 다양한 인증검사 활동에 활용하는지를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 요건 분석 단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이 갖는 의미, 가치와 그 활동들이 다른 관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들을 정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이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섣불리 정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카디아의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 요건 분석입니다. 전 단계를 통해 도출된 사용 요건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 주위의 경계 및그 경계를 통해 연동하는 주변 장치들과 액터들을 정의합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용 요건들에 대해서는 상호 연관성 트레이드오프 분석도 수행합니다.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 시스템을 통해 항공기 외부의 사진, 비디오 또는 스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특정 기능을 정의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자동 비행이나 원격 조정 같은 연관된 기능들도 함께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를 통해 드론 시스템과 연동하는 주변 장치들, 작업자들과 그들 간의 연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단계에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솔루션에 어떠한 기술들이 적용되는지, 이 기술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등에 대한 정의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시스템 관련 모든 요건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솔루션을 도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제 솔루션의 첫 번째 단계는 논리적 아키텍처, 즉 개념적 솔루션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시스템 설계자뿐만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본 예제의 시스템 요건을 통해 우리는 이 시스템이 지상의 기지국가 드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 솔루션 정의를 위해 본 단계에서 추가로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지국이 원격에서 드론의 비행을 제어할 것인지, 아니면 드론에게 자유운항 역할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자로 결정할 경우 기지국과 드론 간의 매우 높은 품질의 통신 채널이 필요하다는 추가 요건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무선 통신 채널의 경우 해킹과 같은 보안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자유운항 기능을 위해 더 높은 연산 성능 및더 향상된 배터리 용량이 드론에게 요구됩니다. 본 단계를 통해 엔지니어링 매니저, 마케팅, 제품 기획, 설계 부서, 품질 안전 등 시스템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제한된 솔루션에 대하여 본인들의 관점에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솔루션을 구성하는 구체적 기술들, 예를 들어 특정 센서류, 특정 제어기, 특정 통신 기술 및 미디어 등은 본 단계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전 단계의 논리적 아키텍처, 즉 개념적 솔루션 정의가 완료되면 이젠 구체적인 솔루션 도출, 즉 물리적 아키텍처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로소 하드웨어 부품의 결정, 부품의 확보 전략, 구매 또는 개발, 협력 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설계 변수들을 결정하고 트레이드오프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물리적 아키텍처를 통해 후속 엔지니어링 팀들은 최종 솔루션에 대한 충분히 구체적인 정보와 사양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지국에서 드론 운행을 제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기지국은 제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태블릿과 조이스틱이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야 할지와 드론에는 어떤 센서의 장착이 필요할 것인지, 드론과 기지국, 그리고 드론 내 센서들 간의 명확한 통신 사양과 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 부품들 간의 연동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인터페이스 사양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아직 개별 부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카펠라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다음 단계의 설계 활동인 EPBS, 즉 최종 제품 정의 단계에서 다루어집니다. 요약하자면 아카디아 방법론에서는 앞서 설명한 단계별 아키텍처 설계 단계를 통해서 모호했던 제품의 요구 조건들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결과물들과 이들 사이의 추적성으로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시스템의 특정 기능은 개별 기능들 간의 연동으로 묘사되고 이러한 개별 기능들은 시스템의 구조적 요소들에게 배분 및 할당됩니다. 아카디아 방법론의 표준 단계들은 개별 엔지니어링 과제의 필요와 조건에 맞추어 최적화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프로젝트는 아카디아의 특정 단계만 활용하고 그 외의 설계 활동들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과제 시작 단계에서 과제 특성에 맞게 아카디아 진행 전략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며 전문가의 코칭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카디아와 카펠라에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은 공개 포럼을 포함 웨비나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